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. 그것은 바로 콜라겐의 구조가 피부 콜라겐의 구조와 동일하다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, 이제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우리 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여기에 이제 좀 빨리 메꿔야죠, 콜라겐을. 메꿔야죠. 네. 자, 그래서 콜라겐을 메우기 위해서 콜라겐을 넣었는데 이게 구조하고 좀 다른 콜라겐이에요.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거기 가서 박히긴 하는데 쏙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겉돌아. 뭔가 겉도는 느낌이에요. 좀 먹고 싶은데 들어가지 않습니다. 낫지 않아요. 그러면 이번에는 아 조금 요거 어떻습니까? 모양이 매끄럽고. 네. 네. 피부와 같은 구조의 콜라겐을 한번 채워놓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아 이게 그렇게까지 자 피부와 같은 구조의 어류 콜라겐을 챙겨 먹는 게 우리 이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피부 면역력이잖아요. 근데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부 노화만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. 그게 뭐냐면요, 얼굴뼈까지도 변형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피부가 아니고 뼈까지 변형을 하면서 눈 밑이 이렇게 움푹 꺼지고 그러면서 턱이 점점 발달되면서 얼굴형이 변하죠. 자, 이때 콜라겐이 안면을 지탱하는 뼈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.